자, 한번 이거 개인의 연애 능력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대요. 그 나의 연애 성격 유형과 그치 펌프 방송 많이 하겠죠. 자기 돈 버는 방송인데. 근데 문제는 그 버는 만큼 코인을 넣는다는 거지. 연애 성격 유형과 숨겨진 능력. 연애 능력치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주말에 데이트가 없는 주말에 나는 침대랑 물알채가 된다. 단톡에 연락해서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다. 나 주말에 나 성당 청년 전래단 단톡방 쓰는데 약속을 잡진 않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나는 이제 주말에 성당을 가니까 그 침대랑 물알채가 돼. 군유학 아마 3년까지 쓸수 있을걸요? 군유학은 보통 기본 3년이에요. 3년이고 그냥 전역 후에 복학 신청하면 복학할 수 있어요. 군유학은 일단은 병사유학이면 3년이에요. 일단은 내가 성당 가는 시간이 아니면 보통 침대에 많이 있지. 자, 데이트룩을 고를 때 나는 전날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해준다? 아니, 그냥 그 시간에 코딩.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이 나온 나는 말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온다. 아니야, 내가 BJ인데 그럴 리가 없지. 맛있어 보이는 밥집을 발견하는 나. 유명하고 리뷰도 많으니까 맛은 보장되어 있겠군. 간판에서 맛집의 기운이 느껴진다. 맛집 가기야. 둘다 아닌데, 나? 나 이거 둘다 아닌데? 그냥 난내 직감으로 가는데? 간판 보고 맛집 기운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난. 절대로. 아, 근데 요즘은 리뷰는 찾아보지. 유튜버니까. 썸 중에 연인이 집에 놀러 온다고 했을 때 나는 보이는 곳만 급하게 치운다. 쓰레기 버리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착한다. 근데 난 원래 치울 건 치우고 살아서. 오늘 본 영화를 궁금해하는 연인에게 나는 주인공이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서 치료하기 위한 좀비랑 싸우는데 나 이거야. 나는 스토리텔링을 좋아해. 연인과 사소한 일로 다퉜을 때 나는 나는 이거예요. 그냥 나는 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거예요. 그냥 누구랑 데이트하면서 나는 진짜 누구랑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내 댓글에 막 악플 달리고 그러면 난 그냥 악플 달는 사람 난 그냥 무조건 그냥 차단해 버리거든. 길에서 연인의 친구를 만난다면 나는 무생물이 되는 건 죽는 거보다 더 그거야. 축 처진 연인이 우울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나는 감정이입하예요. 연인에게 줄 선물을 고르게 된다. 나는 실용성. 커플 해외여행 계획을 짜게 된 나는 할 거면 제대로 일별로 세부 일정을 정리한다. 표만 끊고 계획의 80% 끝났다고 생각한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약간, 이거는 얘가 얘기를 좀 길게 하고 넘어갈 건 게, 제가 작년에 상하이 갔다 왔을 때는요, 일단은 페이님하고 미제수님하고 나하고, 일단은 비행기표를 일괄 예매를 했어요. 비행기표는 미지수님이 일괄 예매를 했고, 여권, 비자, 숙소는 각자 준비했어요. 여권, 비자, 숙소 각자. 이제 페이님하고 미지수님 같은 방 썼고, 그래서 나만 숙소 다른 데서 예매했고, 비행기표는 미지수님이 일괄 짰고, 그렇게 했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비행기 표까지 딱 준비해가지고 숙소 준비됐고,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출국 시간 대기하면서 거기서 계획 짰어요. 거기서 계획 짰고 그리고 갔었어. 우리 상하이 갈 때는 어차피 뭐냐 사실상의 1박 3일 약간 그런 일정으로 갔기 때문에 그랬고, 근데 내가 가끔 만난다는 여사친은 세부 일정 막 이런 거 짤라 그래. 근데 그래놓고 또 일정 바꾸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통 이제 지방에 어디 가게 될 일이 있고 그러면 나는 일단은 그냥 차편만 알아봐요. 힘들게 이벤트를 준비한 나를 신나게 할 연내 칭찬은 사랑의 최고의 나원정 감독이었어. 고마워. 요즘 바쁠 텐데 언제 이런 거 생각했어? 나 이런 말 들어본 적 없고요. 이벤트를 할 정도까지 내가 진지하게 들어갈 관계가, 그러니까 진지하게 만난 사람인데 이벤트를 할 일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런 나를 신나게 할 연인의 칭찬. 글쎄요. 나 완전 감동했어. 연애 능력치 분석 중. 헐, 말도 안 돼. 내가 직진너라고? 브레이크 고장나 연애 직진너? 애정 표현력 만점, 썸 추진력 만점, 19금력 만점, 폭발력 만점, 눈치력이 없다고? 나 눈치 되게 많이 보는데? 나 이거 안 맞는데? 어쨌든 나 브레이크 고장이 났는데요. 그래서 나는 약간 그거일 수 있어요. 그 일단은 쿨레진 동? 나 쿨한 사람 아니군 아닌데. 연애 성공률 200%? 19금 풀게이지. 사실 나는 이거는요. 이거 19금력. 19금력 나 이 부분은요. 나 이 부분 좀 할 말 있어. 그러니까 나는 대놓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알 건 다 안다는 거지. 알 거는 다 아는데 이 실행에 잘 안 옮기는 거죠. 핵인싸라고요. 이상형을 만나면 어마어마한 애정 폭발력으로 썸부터 연애까지 빠르게 직진.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그거인 것 같아요. 연인의 관계가 되면, 연인의 관계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진도가 빨라지는 거지 나는. 근데 그 전까지의 진도가 엄청 느린 스타일이에요 나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야 사랑받는 느낌을 듬뿍 주는 프로 표현이군요. 스킨십 해보고 싶다. 되게 스킨십이 진짜 연애에 있어서 필요한 게 외롭더라고. 갈등이 생겨도 피하지 않고 뒤끝도 없어서 쿨한 연애가 가능해. 나 뒤끝 심한데?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자유 영혼. 지나치게 구속하지 않고 다양한 데이트를 즐기며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걸 추천해요. 이건 맞아요. 나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구속하지 않고 다양한 데이트를 즐기며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나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는데. 네. 자주 만난 사람인데. 근데 사귈 생각은 없는데. 환상의 케미. 일단은 ESTP래요. ISTP.
게은 마이웨이 연애주의자. 까르르 우당탕. INFP. 망상에 사는 철벽 금사파. 금사파. 글쎄요. 환상의 케미 만나러 가기. 나의 능력치 순위 확인하기. 약간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뭐 그 그쵸? 이거 어플 광고지? 이거 그거잖아. 그 소개팅 어플이잖아. 애정 표현력 순위. 쿠크다스 멘탈 연애 치어리더. 헐. 애정 표현력 순위는 나 2등이래요. 나 연애 성공률 높다고 그러면? 근데 나 눈치력 순위는 나 솔직히 이거는 아니야. 썸 추진력 4위. 그리고 19금력 순위 왜 나 1등이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19금력 순위가 1등이지? 내가 방송에서 그런 19금 얘기 잘 안 하는데. 아, 여기 데이트 어플의 빅데이터에서 매력도 랭킹 2위예요. 직진 너? 돌아갈래. 어쨌든 나 이거 브레이크 고장난 직진너라고?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할 말이 있어요. 이게 나는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는요 그 애초에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별로 없는 게 엑셀을 잘 안 밟아요. 그러니까 나는 급출발 급가속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쵸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문제 때문에 나는 일단은 연인이 생겨야 뭐 애정 표현이라도 하지. 뭐 그런 좀 뭔가 폭발적인 그 표현을 하지. 연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 참 뭐 그렇단 얘기네요. 아 외롭다.